잠잠했던 코로나19가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. 치료제나 진단키트를 찾는 환자가 크게 늘며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. 자세한 소식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. 광주 광산구의 한 약국. 보유한 코로나19 치료제 3정은 오전에 모두 동났습니다. 치료제를 찾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오지만 죄송하다는 응답만 되풀이합니다. 다른 데도 없으니까 저희 약국에도 전화가 오는 편인데 그때는 아무래도 곤란하게 없다 말씀드리고 뭐 12개를 요청한다 하면 그래도 5개 이 정도로 온다든지 제한되게 약이 오다 보니까. 다른 약국도 사정은 마찬가지. 허탕을 친 환자들은 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아서 발길을 되돌리기도 합니다. 재고 없어서 오시는 경우에 아무래도 연령이 높으신 분들께서 이제 처방을 받으시는데 그분들이 더위에 돌아다니시는 걸 보면 저희가 마음이 좀 아프죠. 진단키트도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가격이 3배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. 키트가 근데 부족하면은 코로나를 이제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치료가 힘들잖아요. 치료 지속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하니까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. 코로나19 표본 감시 결과 광주 전남 입원 환자는 7월 첫째 주 1명에서 8월 첫째 주 78명으로 급증했습니다. 질병관리청은 치료제 공급을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늘렸지만 현장 수요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입니다. 광주시는 약사회는 물론 의사회와 협력해 치료제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응급 상황에 대비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KBC 임경섭입니다.